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, 7단계 제도 개선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뭐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시점이 2020년 7월이니 딱 3년이 걸렸습니다. 제도 개선도 우리 당초 우리 쉬운 6개를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30개로 축소가 됐습니다. 이번에 통과된 7단계 제도 개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주도정과 우리 지방 관가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,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볼 때는 3년여 시간, 제출한 지 3년여 걸렸고, 앞서 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하고 확정 짓는 데까지 걸린 시간까지 합치면 4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시간을 이렇게 좀 드린 거거든요. 이 시간을 드린 그 결과물 치고는 저는 성적표가 굉장히 좀 초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최초의 제주도가 그 정부에 이렇게 그좀 제출한 7단계 제도 개선 핵심 과제 그 건수는 57건이었는데, 정부의 그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31건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, 36건으로 축소가 됐고, 다시 국회에 가니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3건이 또 탈락했고, 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3건이 탈락하면서 최종적으로 30건만 이렇게 좀 채택이 되는데, 문제는 그뭐 양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했지만, 양적으로도 굉장히 좀그 모자란 점이 좀 많지만,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정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그 제도 개선 과제도 보면 재정 특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좀 알맹이, 핵심적 알맹이가 빠진 것 아니냐, 저는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국세에서 예를 들어서 입장 행위나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그 국세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렇게 좀 이양한다라는 이 내용도 좀 빠졌고, 또 JDC 그 지정 면세점이 그 수익금의 그뭐5% 이내를 그 지역 농어촌 지능 기금 출연 의무화 조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심사 과정에서 빠졌거든요. 물론 국회 행안위 그 심사 소위 과정에서는 다시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, 이것뿐만 아니라 그좀 면세점 매출의 그 1% 이내를 좀 관광지능기금으로 이렇게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정부에서는 또뭐 지역 형평성 논리 뭐 이런 것들 들면서 이렇게 좀 삭감이 있거든요. 저기 뭐냐 그 삭제를 했는데,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게 들어온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형평성 논리 저기 뭐냐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이 논란이 다시 한번 좀 재연될 수밖에 없다. 또 나아가서는 좀 제주 홀대 아니냐. 좀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. 평가를 하면서 도나 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거절을 했다. 국회에서 삭제를 했다라고 또 책임을 저쪽으로 넘겼어요. 근데 이거는 제주도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정부나 국회의원들은, 정부는 전체적인 입장을 볼 수밖에 없고, 국회는 또 자신의 지역,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설득시켜 내는 게 제주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? 그 5년, 4년, 5년 넘게 걸리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? 그리고 안 되면, 안 됐네. 다음 단계,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. 이게 그동안 7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였던 행태인데, 그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남이 탓을 할게 아니라 우리 탓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앞으로 이제 8단계 등 추가 제도 개선이 이제 제대로 이뤄질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. 강원 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협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는 제주만의 특별한 권한 이양은 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많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맞습니다. 저는 동의를 하고요. 그동안 우리가 세종시만 이렇게 걱정을 해왔지 않습니까? 세종시 특별자치시하고 제주도를 동급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제주 사회에서 그게 좀 못마땅해서 제주만의 특별함을 이렇게 굉장히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? 그랬던 것이 올해에는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, 그리고 앞으로 좀 전라북도에서도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, 부산, 인천같이 광역시를 이렇게 제외하고는
좀 이제 벌써 세 군데가 특별자치 네. 지자체로 이렇게 좀 전환이 이렇게 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제주만의 특별함 갈수록 퇴색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각종 그 제도 개선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내세웠던 지역 형평성 논리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예. 이런 걱정이 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뭐 답은 이제 뭐 하나입니다. 물론 오영훈 지사도 뭐 미리 이 부분을 두고 예. 이렇게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, 이젠 더 이상 좀 제도 개선, 단계별적인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. 그동안은 7단계까지 이렇게 했는데, 그럼 앞으로 8단계하고 9단계하고 10단계 제도 개선을 한다. 이게 앞으로는 좀 이게 더 이상 이런 논의는 좀 네. 불필요하게 됐다.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7단계까지 어렵게 해온 걸 한 번에 네. 이렇게 딱 제도 개선을 딱 완성을 시켜놓지 않습니까?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제주도가 8단계까지 한다면 아마 그 수준에 맞게끔 아마 그렇게 네.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포괄적 그 권한이형 그 추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한 번에 권한을 다 이제 받아오는 방법을 해야 된다.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그 권한을 받아오는 방법에 있어서 그 포지티브로 이렇게 갈 것이냐, 네거티브로 갈 것이냐. 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필요한 권한이형 목록을 전부 써서 이걸 해주십시오 하고 네. 요청해서 이렇게 특별법을 전부 개정할 것인가, 아니면 저기 뭐지, 굳이 이양 안 해도 되는 저기 목록 이것만 딱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이양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예.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. 뭐 포괄적 권한 이양 또는 뭐 일괄적 권한 이양.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이제는 받아와야 된다. 왜냐하면 17년 동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내용을 얘기를 뭐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해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, 단계적 개선 방법은 점점 더 그 사회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, 또 글로벌화되는 사회에서 제주도가 모든 걸 단계로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. 오히려 이게 더 빨리 왔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뭐 저도 동감을 하고, 또 지금 뭐 강원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권한이행을 받는 뭐 상황에서 제주도가 받아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충분한데, 과연 제주도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? 국회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국회 자기들이 법을 벌써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네. 상임법에 충돌만 안 생기면 해주는데, 정부에서 과연 제주에 주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부정적입니다. 왜냐 그러면 분명히 니네 7단계까지 줬는데 그거 앞에 준 거 아니냐, 다음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기들 편의주의에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의 권한을 주는 거를 되게 꺼려해요. 그렇죠. 예. 그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리고 과연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저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, 특히 오영훈 지사가 야당 지사인 입장에서 여당과 당정을 과연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오 지사의 이제 정치력과 제주도의 어떤 실무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